당신은 변호사로서 선임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게 니란다 멋지. 오! 많이 더우셨군요. 뭐야 이거 광대 마스크? 그거 쓰고 절대구만. 애들 어 눈이 오! 눈이! 아 저 에이 왜 저래? 아 더워요? 아 차 안에 에어컨 더 틀어야 되나?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시즌 4 그 293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고고고를 나와 갑시다. 어디야? 아 지나갔네? 어 뭐죠? 응? 알바! 어우 드디어! 지나가죠? 어우 일로 와! 오? 페이크 무서워. 자 오늘 탑재건 포드에서 나온 익스플로러인데 이게 제일 기본 사양입니다. 그 때문에 재료 빼기 느려요. 성능이 그렇게 빠르지 않... 오! 네,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추격전이라고는 벌써 좀 어려운데 아, 그니까 추격전형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오! 어, 이게 저거야 돼. 응? 어쭈? 요즈 왜이래? 가만있어! 이 차가 제로 빼기 7.3초입니다. 물론... 다른 차량보다는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으이야 안 그래도 좀 고사양 차량보다는 좀 성능이 낮죠. 예. 6기통에 아 이거 3.3리터 6기통입니다 그냥 6기통. 이제 내일 할 차량이 이제 3.0리터의 에코부스터가 있는 네, 그런 차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나와! 어이 차차차차차차차차 오! 미끄신다. 도우시고 그래 원래 저 차 빠른 거예요. 저거 슈퍼카 저거 빠른 건데 제가 이때까지 고사양 고성능 차량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됐다 내려 겟 얼른 막아 안녕 대원님 어디가 잡았다 잡았죠? 잡았어 나 꼈어 알았다 엎드리시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어우 진짜 차가 느리다 진짜. 그러니까 제로 빼기 7.3초거든요 그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느껴지는 거지 원래는 빠른 차인데 네, 이 차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거기 비하면은 예, 이 차가 느린 거죠. 뭐야 저 저래 응? 저 저래 수색을 하고요. 야 엔진 보소 안에는 꼬까이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무슨 알 수 없는 알약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조사해봐야겠죠? 네, 차를 개연시켜주시고 이거 되는 동안 트렁크에서 저 알 수 없는 알약 한번 검사해볼게요. 뭔지 아까 코케인이라 했죠? 코케인이 PCP 아 나왔네. 오케이 그래요 됐죠? 완료되었습니다. 가져오시고 합성하고 됐죠? 됐다. 어우 진짜 솔직히 깡통 모델인데 285마력에 3.3리터 엔진에 제로백이 뭐야 받아볼게요. 네, 제로백이 7.3초면 빠른 겁니다. 그 제가 알아본 차 중에서는 어디야? 그 스포티지 있잖아요. 그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디로 가대? 이리로 가대?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1.6 터보 엔진에 그게 엔진만 따지면은 177마력에 전기 모터가 90마력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로 빼기 6.9에서 7.3초 정도 되거든요. 얘랑 비슷한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오로지 6기통 엔진이고 예, 스포티지는 엔진 두 개 합친 거죠? 남성
봐봐. 어디? 예, 여기? 파이널 워닝. 아주머니, 나오세요. 됐죠? 예, 영장 있다고 합니다. 너 총 가지고 있니? 사람, 앱슬론 아닌가? 키플럭 맞네. 아유, 그래요. 자, 수색을 하고. Assistance required in banning. PCP?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이비 종교 중에 일부는 마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신도들을 이렇게 계속 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갈취하는 거죠. 갈취라고 하더라. 돈을 훔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4개급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강요는 아닌데 그렇게 해야지만 뭐 이렇게 부원이 되거나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죠. 예, 갈취가 맞긴 맞네. 근데 본인의 의지대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불법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죠. 뭐 결론적으로는 불법인데, 예. 법적으로 처리하자면은 이제 강요는 아닌 거죠. 예, 뭐 그래요. 저 빠져볼게요. 어, 저래. 에, 로아, 야. 기물 파손 어디가? 로아. 아시, 도망간대? 아닌가? 뭐, 뭐야. 헤드샷. 아니. Dispatch, we got eyes on the target. Moving to engage. Reporting. 어딨어? Copy that, dispatch. 오오, 잡아. 깜짝 뭐야 이거? 밟아. 그럼 빅토리보다는 빨라야지. 가자. 뭐 무슨 이렇게 빨라? 밀어. 아. 아유, 계속 잡아냈어. 미안해요. 잡아냈어. 충분히 빠를 걸 생각했어. 아유. 아. 저 에너지 엔더 기대 좀 뭔데 저. 나와. 아니 뭐만 하면은 셰리프 쪽으로 와. 왜? 아 이제 쳤어야 된다. 저 K9 저것도 6기통 아니에요 기본이? 저 8기통 있지 않나? 지금 없어졌고. 어쩌 잡죠? 오 있나요? 온다. 지금이니? 됐다, 나이스! 오! 막아. 오, 어딜 가만있어? 어쩌, 이걸. 가. 고. 빨리 가, 밟아. 밟아라고. 이거! 막, 뭐해? 어이차, 저 뭐야? 아, 여기 누가 주차를 저렇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좀 은근 빠른데? 오, 예스! 피했다. 나오세요. 그래, 아 됐다. 와, 어디 갔어? 에이? 됐다. 잡아. 오우. 어, 내린다. 총과 총지, 가만있어. 초소한 움직임 한 순간 제가 바로 쏩니다. 됐다. 오우씨. 봤죠? 원래는 저 포드 익스플로러처럼 성능이 저 정도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좀 빠르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성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거죠? 됐다. 아니, 이게 뭔데? 아, 보세요. AR-15. 어, 오케이. 정사. 안녕? 됐어. 아니. 이거 8기통 같은데 아닌가? 아, 6기통인가? 터보 된 거 보니까 6기통 같은데. 뭐 그래요. 터보. 어여여여. 됐다. 근데 터보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약간 원래 기존의 엔진을 좀 공기를 더 강제로 주입해 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지 않나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터보가 안 좁으면 자동차가 널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럼 저희들은 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님! 어, 잠시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가만 있어봐. 어머, 누님! 자, 여기 되네, 이거? 아! 안 되네. 어, 됐네! 뭐야, 그래요? 아싸! 예스. 어, 너무 아름다. 어머 저기 저 전화번호. 아, 핸드폰이 없어. 아이씨. 그래요. 자, 다음 친구 마이클 산에. 뭐 이상한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요. 마이클 사 세인. 아, 사 세인인데 발음 잘못했어. Subject is wanted by police. Subject is charged with theft in 4 cases. 내 건이나 절도 사건이 있었네요. 경찰에 지금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1970년생 6월 25일. 출발합니다. 오케이. 고. 절도... 세프트는 거의 절도거든요. 강도는 이제 러버리죠. 나와! 아, 좀... 자, 나오시고 택시 나와요! 뭔 헤이야? 어, 어디야? 오, 이상! 뭔 좋은 줄 알아요? 아, 갈라 빨리 가다... 빨리 가! 안전띠 풀고. 이제 아니야? 차 여기 되어 있습니다. 켜두고. 내가 부르겠습니다. 아, 쿠르투. 오케이. 어? 어이? 맞죠? 오케이. 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니. 봐봐요. 어! 그때 온가? 오케이. Let's go. 맞죠? 일로 오시고. 자, 이거는 저희가 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아마 저 수영장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시죠. 여기 어딘가에.. 아 뭐가 돼? 저 남자는 뭐야? 이 사람 같은데? 맞네. 뭐야? 요 under arrest. 얘 누군데? 목이 마르셨군요. 물 마시려고. Let's see those hands right now. 이렇게 해서 체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영장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로 선임할 수가 있고 뭐 그런... 미안하다. 멋지... 오! 많이 더우셨군요. 뭐야 이거? 광대 마스크? 그거 쓰고 절도했구만. 애들. 어! 눈이! 어! 눈이! 아 저... 에이! 왜 저래? 아 더워요? 아 차 안에 에어컨 더 틀어야 되나? 아, 누님 그 젖은 상태로 들어오면은 차가 다 젖는데? 어?
그러면 아니 됩니다. 됐죠? 네, 그래요? 자, 빠져돌아왔습니다. 진짜. 방금 차 여기 있지 않나요? 언제 온 게 때? 절로? 아, 눈이 확 닫혔네. 아, 이거 의자 졌잖아? 응? 안 졌었네? 뭐야? 눈이 핵쓰시네? 그래요. 됐죠? 그럼 저희들도 얘 빠져들어갈게요. 후진. 길 잠깐 막아드리고. 됐다. 됐죠? 오케이, 굿. 드렁크 가이즈. 술 취한 사람이죠? 가보도록 할게요. 밟아! 오, 예스! 뭐야 이거? 근데 왜 신고가 드렁크 가이즈야? 몇시지? 핸드폰 있네? 그래요. 5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저기 일어나세요. 저기요? 저기요. 지났어. 일어나세요. 어이 그쵸. 집에 들어와. 빨리빨리 집에 들어와. 침묵증 좀 부탁드릴게요. 땡스. 자, 일단은 이거 음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뼈 하나 부리고. 보세요. 이거 연필 아니야 이거? 연필인데? 아 이거 눈동자 확인하는 거구나. 뭐야? 뭐 말이 안 나? 아 여기 있다. 통과했네. 잠깐 이거 이키 눌러서. 저 잘못 눌렀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음주 측정기. 지금 보니까 저 USB 디스크 같네. 술 안 마셨는데? 뭐 약을 한가? 드럭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 다음 일어나세요. 일어나. 이분도 아주머니네. 유튜저 뭔데? 오우씨. 땡스. 됐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래? 약도 안 했고 술도 안 했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네, 이분도 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주 측정기. 머리에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약은? 이거는 그 손톱 부드럽게 해주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다 왜 이래? 야 아씨 눈 뜨고 있네. 아 빅틈?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걱정하고 있네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술 취해가지고 그냥 길바닥 누워 있다고 그러고 여기서 누워 있으면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경찰관을 불렀다 뭐 그런 건데. 일어나. 너 다들 왜 이래? 약도 안 했어, 술도 안 했어. 뭐야 이거? Wait a sec, buddy. Wait a sec, buddy. Let's see some ID, huh? Let's see some ID, huh? Thank you. Thank you. 나이도 젊네. 당신 술 마셨어요? 이거 로고, 이거 사람 몸 앞에 이거 로고가 본인 몸이랑 옷이랑 똑같은데? 겹쳐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이거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으면은 예 그냥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Thank you. Thank you. 아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왜 이래? 이거 혹시 뭐야 이거? 아 맞다 이분 이거 안 했지 이거. Let's see some ID, huh? Let's see some ID, huh? Thanks. Thanks. 됐죠? 됐고 그리고 잠깐 다 일로 미안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잠깐 계세요. 딱 옆에. 자, 딱 앉아 계세요. Sit down. 뭔 소리? 저 봤어 뭔데? 어? 어서 봐. 들어오시지 이거? 안 들어오시는데? 이쪽? 저 봤어 뭐야? 나온다 일로. 어떻게 나와?
불러나오나? 이거 안에 어떻게 들어가 이거? 못 들어간대 이거? 어? 어떻게 이거? 들어봐. 됐다. 어? 뭐야? 아! 너무 들었어. 폴리스! 야? 누가? 뭐니? 너 누가? 아유, 에헴. 잡아. 어우씨, 너무 안 돼, 이거? 됐다! 명중! 야, 맞지? 아, 좀 가만있어, 좀 가. That's crazy as hell. 가만있어! You're under arrest. 아, 진짜, 도움 안 돼, 시민. 아, 나오라고! 씨! 됐다. 아우, 근데 이 사람 뭔데? 저번 편인가? 그때 크럼 빅토리 했을 때 이 사람 계속 나오던데? 아, 저, 나. 아우, 진짜 도망대. 이거 나왔었네, 이거? 뭐야? We've got a Grand Theft Auto. 빨리 열려! Rockford Hills. 됐다. 안 되면 대기하라. 어때요? 정말 쉽죠. 뭐 개가 죽고 있어. 누가? 개 지는 소리 안 나게? 아, 그래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뭘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은? 패체크. 박살난 거 같은데? 아닌가? 뭔 소리야? 이 사람 아무 문제 없잖아. 총 가지고 있는 거 빼고는.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뭔가? 일단 생각합시다, 당신. 자, 오케이. 그리고, 자, 이분도 오세요, 일로. 일로 오시고, 자,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 여기다. Sit down.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남성분, 일로 오세요. 당신도, 네, 여기 앉아 계세요. Sit down. 됐죠? 됐다. 이렇게 하고 야, 당신은 그냥 가시고 야,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릴리스 아 있다. 자 이분도 가시세요. 예 가시고 됐죠? 됐고 자 이분들 하나하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분은 요 술집 안에서 체포한 사람이죠? 앤드루 테일러. 어, 뭐 문제 없잖아. 문제 없는데 왜 그게 뜨는 거지? 이벤트가? 그래요. 네, 이분은 아까 여기 끝에 누워있던 남성분, 22살, 운전하면서 핸드폰 쓴 거, 그 다음에 무단으로 쓰레기 버린 거, 그 다음에 그 핑크색 옷 입으신 분, 딱히 문제 없죠? 36살, 그 다음에 양보하지 않은 거, disorderly conduct가 저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거 검색해보니까 좀, 설명이 이상이 되어있는데 뭐 어쨌거나 약간 좀 소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봤던 사람. 네, 이분은 면허증이 200일 이상 만료되었고 왜고? 여성분이 이거 있는 거는 거의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 다음에 빨간불 무시했고 그 다음에 뒤에 그 후미등이 망가진 것 때문에 아마 그 범칙금이 끊긴 것 같습니다. 범칙금이라 해야 되나? 사이테이션을 벌금 그래요. 됐죠? 딱히 문제 없는데? 영장도 없고 뭐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경고입니다. 다음부터 또 이짓하면은 그때는 서해 같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만있어. Get up. 좀 근데 상태 이상한데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될 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일어나 봐요. 아니. 아, 잠깐만 있어. 이런. 일단 이번 문제. 파트너 안 뜨나? 일어나 봐요, 파트너. 자, 파트너. 떠나. 안 떠. 에? 뭐 안 뜨지? 아니. 일어나 봐. 안 떠. 어, 이거 파트너 안 돼 이거? 잠깐만 다시. 다시 갔다가 내리고 가만있어 봐요. 뜰 거예요 이제.
왜 안 떠? 어디가? 아니 아우 진짜 Get up. Citizens report a bank robbery in downtown Vinewood. I see units in the area on my screen. Not priority calls. 이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가 인식 안 되나? 왜 안 되지? Let's go, people. 어 있나? 어 총 있다. 오케이. 그리고 아 이제 뜨네. 됐고 빨리 저 하는 동안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저 남자분 남자분이 이분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사람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네 긴급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파트너 떠야 되는데 또 안 떠 아 진짜 안 뜨지? 됐다 아 저거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위칭 바디가 다면은 내 밑에 내가 뭐야 다 댕겨? 됐다 어? 근데 아까 그 마약 검색했을 때는 그 필로폰 반응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얘를 다 체포 어레스트 여러분도 어레스트 됐죠? 야, 다 체포하고 야, 눈이 체포하네 어우 뭐 버그다 이 두 분은 그 필로폰 한죄로 체포되고 이분은 그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말이 맞나? 야, 체포하고 아 좀 가만있어 봐 하고 전부 다 연애 부탁드리고 야 이제 누님 가세요 이제 어? 뭐 이거 안 돼? 어? 빠졌네? 아 이런.. 아이 그래요? 야 세 명 다 한 차로 갈 수 있어? 야 차 빼드릴게요 어 시끄러 가시고 어! 저 걸어뛰 들어갈게요 됐다 저 어떻게 세 명 다 한 차로 들어갔던데 한번 보자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 가끔씩 이렇게 정말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설마 어? 아 버그지 깜짝아 아 저 차 엄청 한 줄 됐죠? 이 사람은 아니 지나가 아 진짜 이거 그 트래픽 그 다시 하는 거 안 되니까 어 뭐 아니 뭐인데 아 이 사람 데려왔구나 그래요 맞다 이 사람 까먹고 있었어 자 차를 밀 때는 어떡하냐 자 보세요 이러 어드 정말 쉽죠 버그 해결 어 소리 됐다 이분은 왜 안 들어가 아 이제 되구나 아, 저희들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맞죠? 저희들에 자 그만 저희들은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에 가자 차를 여기 놓고요 자 어. Citizens report a possible 211 at Strawberry 24/7 Market. 저희들은 퇴근. 됐죠? 자, 자 저희들은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저 포드 익스플로러인데 암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하고요. 네, 저 이제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가만있어? 저 아니 누님 누님 어디가 누님 어디가